매일 말씀 묵상 10월 30일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호세아 3, 4장 시편 119편 121에서 144절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깨달음을 얻어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마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혼돈, 무지 때문에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인생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깨달음을 얻어 살아간다. 곧그 말씀으로 진리를 알게 되어 진리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먼저 시편 121편에서 144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을 열면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채우면 그 말씀에 내 삶을 노출시키면 마치 빛이 되어서 나를 밝게 하는 나의 마음을 어두운 것을 물리치고 밝음으로 깨끗게 하는 깨달음을 주는 그 능력이 있다. 말씀을 열지 않으면 무엇이 되어진다는 겁니까? 어둠이라는 거죠. 말씀을 열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우둔한 우리들이 깨달음을 가져 그 우둔함을 버릴 수 있다.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신다. 전하신다. 그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한 후 훈계할지니 이렇게 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얽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잘 가르치게 되어 가르쳐야 될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그 진리로 그들이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옮겨진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들은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듣게 하는 것, 그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에게 비춰지고 또 알려져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는 사망과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어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귀한 그릇이 되어진다. 이어서 호세아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로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지식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백성이 망한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의 삶에서도 삶의 어려움을, 삶의 문제를, 실패를,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라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면 우리 삶에는 분명히 생명이 넘쳐나는 희망찬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어서 역대기하 12장의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화하는 모든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지금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가 뭐 잘못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그날 동안에는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요아스가 하나님께 올바른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들이 전해 듣는다라는 것, 아니면 내 자신에게 내가 그 정보를 알려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면 우리 삶에는 분명히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아주 단순한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 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래서 단순한 진리지만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어진다라면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축복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